자체 추적 자체가 이게 참 대박입니다. 역시 소니가 출시하자마자 난리가 났죠. 알파 7 시마크 2. 아, 사진부터 영상까지 클래식한 바디와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요. 이 다이얼 부분도 조작감이 상당히 제 스타일이에요. 뭐 브이로그 촬영할 때 그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트래킹 기능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. 따라가는 거 보이세요? 그럼 피사체가 등 돌려도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꼭 눈이 아니더라도 뒤통수 돌려도 사람 인식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. 인식 대상이 지금 사람, 그리고 동물 새, 동물 새, 곤충, 자동차, 기차, 뭐 비행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동물 인식이 완벽하게 됩니다. 지금 1.4에 Pixel Pro 6인데 소니만의 그 픽처 프로파일을 제공해줍니다. 차분하고 색조가 약간 불 색이 싹 빠진 느낌. 후보정은 안 해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핸드헬드로 촬영할 때 스테디샷으로 해놓으면 이제 표준이 되는데 이거는 화각 크랩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액티브로 하면 화각 크랩이 확실히 좀 있죠. 사진과 영상의 비율을 좀 높게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풀프레임 바디 저는 분명히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원핸드 컴팩트 풀프레임으로 나왔잖아요. 물론 렌즈가 어떤 렌즈를 쓰냐에 따라 무게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렌즈군들을 좀 한번 따져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화각, 조리개 등등 따져보고, 그리고 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야겠죠. 초점이 날아가면 진짜 말짱 꽝이거든요.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. 역시 소니는 소니다.